저는 그 애트리에서 12년 동안 연구단장을 역임을 해서 사람들이 그 영원한 단장님으로 저를 부르고 있는 박항구입니다. 1972년도에 키스트에 입소를 해서 키스트의 청와대 프로젝트를 한 5년 동안 담당하다가 1977년도에 애트리가 전신인 통신기술연구소가 분가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KTRI고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애트리가 됐고 애트리에 있는 20년 정도 동안 TDX CDMA에 전력했고 그 이후 이제 97년도에 현대전자로 이동을 해서 통신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래 그 키스트의 프로젝트는 그 청와대의 그 대통령 전용 이동통신망을 개발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이동통신망의 필수 조건이 전자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용량이 작은 500회선 정도 용량의 전자교환기를 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는데 77년도에 이제 그 통신기술연구소로 분가를 하면서 본격적인 대용량 전자교환기 개발이 시작이 됐죠. 그것이 이제 TDX-1입니다. 그거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국회 같은 데서도 그럴 실력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불철주야로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원들과 합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TDX-1이 최초 개통을 했고 그것을 기화로 이제 대용량 전자교환기 TDX-10 10만 회선 용량입니다. 이것까지도 이제 개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선통신 쪽에 기술을 자립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약 2천만 회선 정도의 시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약 1천만 회선을 TDX 시리즈로 충당을 하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9년도에 유엔사나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통신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회비도 이제 더 많이 내는 그런 나라가 됐죠. 제일 그 처음에 난관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245원이면은 한강 다리를 하나 더 놓을 수 있는데 그게 더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전자교환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그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실용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어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 제일 관건이 고온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치를 42도 정도의 고온에서 이제 이 시험을 해본 결과 그래도 이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실제 전자교환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낙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면 낙뢰에 전자교환기가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막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상당히 몇 개월을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낙뢰를 수용하기 위한 접지 기술 그것을 아주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연구원들의 마음가짐은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300명 정도의 규모로다가 5년씩 일을 한 셈인데 자기가 진도가 늦으면은 그 남한테 소위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연구실을 큰걸 하나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침대를 수십 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시험을 해도 거기서 잠깐 자고 나와서 또 참여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인테그레이션 종합시험을 하게
하게 되는 거죠. 밤을 새우고서 새벽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그래서 이제 연구단장이 그때 한 일은 새벽 되면은 유성으로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해장국 같이 먹는 거. 또큰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몇 개월간의 이런 그 종합 인테그레이션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연구소의 그 상위 보직자가 될수록 사람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처음에 작은 유닛을 시험할 때는 서너 명만 모이면 되는데 그것이 큰 유닛이 돼 버리면은 한 열댓 명이 모여야 되고 또더 크면 이제 30명 또 어떤 때 100명까지도 모여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 연구원들의 하나하나 심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씀. 이거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몇 년을 일해 보니까 어떤 연구원은 이런 특성이 있고 어떤 연구원은 저런 특성이 있고 특히 어떤 연구원은 아주 왕자 공주 대접을 해줘야 일이 잘 되는 연구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몰아쳐야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시험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대의 역점을 뒀죠. 매일 밤 새는 게 보람이었는데 또 특히 이제 밤을 새면 그 결과가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진도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한 가지씩을 지워가는 보람. 약천 가지의 시험을 해야 되는데요. 그천 가지에 만점을 못 받습니다. 대개 95점 이상이면은 쓸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는데, 매일매일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할 예정을 지어가가지고 95%, 950개 정도가 통과됐을 때, 이때의 그 희열. 이거는 참 말도 못하죠. 정말 만세를 부를 정도입니다. 연구 자체가 너무 즐거울 뿐만이 아니라 또 연구를 소홀히 해가지고 진도가 늦으면 옆에 연구원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늘상 밤을 새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1980년대에 애트리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또 TDX 개발단은 애트리의 육군사관학교다. 이런 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었죠. 그 옛날 연구는 이제 대규모, 대집단, 대형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에서 대단위 규모로다가 연구비가 투입이 됐는데 그 뒤로는 좀 상당히 발굴이 어려워요. 가급적 그 해안을 가지고 기초 연구에 몰두를 해서 그것이 이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게 그 자리 잡는다는 의미는 그 핵심 기술이 개발돼서 특허가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이 국제 그 표준화 기구에 채택이 돼가지고 등록이 되면은 결국은 결과가 그 로열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로열티 확보는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은 나라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부품으로 형성이 될때 그건 더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이 좀더 그걸 염두에 두고 특허와 국제 표준화 참여 이런 것에 좀더그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융합 기술에 좀더 눈을 떠 이제 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자통신 분야의 단독 기술만 가지고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타 산업과의 융합에 좀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의 폭을 넓히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연구 과제를 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은 타 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이런 그 연구 과제를 찾아야 할 겁니다. 특히 그 우리 애트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인공위성 기술, AI 기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타 산업과의 그 융합과제를 발굴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트리 동문회, 총동문회장을 한 12년 정도 맡아가지고 일을 했는데요. 서로 모일 기회를 아무리 만들어도 많이 안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문회를 통해서 뭔가 활약을 하려고 해도 결국 추진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상당히 겪었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키스트나 이런데, 특히 기업의 그 동문회 이런 데는 그모 회사, 모 기업 이런 데서 이 지원을 많이 해요. 근데 애트리는 이제 예산 체제나 이런 것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좀 타파해 가지고 원로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좀더 넓히면 좋지 않을까. 동문회를 통해서 모이거나 홈커밍 데이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면 원로들이 와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대개 애트리의 직원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애트리 동문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관심하다가 이제 이 애트리를 퇴직하면 동문의 일원이 되는 건데, 이것을 아마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는 그 정치계에서 지원을 한 사람 연구소 자체에서 특출나게 결과를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동상을 세우는 사업이나 또 무슨 상을 지정을 해서 이 연구원들한테 상을 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좀더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애트리의 장점은 그동안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을 맡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이 할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 원천 기술은 다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또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이 지금 당장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기업이 할수 없는 일을 찾아서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늦추면 안 되겠고, 당장 내년 후년이 아니고 거의 5년 앞을 내다보는 경우, 혹은 10년 앞을 내다보는 경우, 이런 경우를 따져가지고 이제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삼성에 예를 들어보면, 옛날 삼성의 창업자들은 과일을 달라고 하지 말고 상부급 위원들은 좋은 묘목 찾아라, 그또 앞서가지고 그 좋은 묘목이 될수 있는 씨를 찾아라, 그게 아마 지금 삼성이 현재 성공한 기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애트리도 묘목과 좋은 씨를 구하는 작업, 이거에 어떤 그 특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로도 같이 집어넣고 해서 운영을 하면 매년 좋은 프로젝트가 성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0년 그때의 그 애트리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그 메시지를 연구소에 부여했느냐면, 앞으로 몇년 뒤인 1996년에는 애트리가 세계 정상 연구소가 되자, 이 캐치프레이스를 아주 강하게 전 부서에 계속 전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스가 연구원들이 연구하는데도 매우 힘이 됐어요. 열심히 해서 95년도쯤 되니까 CDMA가 거의 성공할 조짐을 보이고 해서, 과연 우리가 세계 정상에 가까워졌다, 정상에 선것 같기도 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따져보니까 96년도 이후 25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애트리가 뭐 많은 노력을 하고 결과도 많이 냈지만은 그때처럼 좀 이렇게 화끈한 어떤 기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45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더 확실한
세계정상연구소가 되는 뭔가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가장 원초적인 것이 연구의 효율성입니다. 그것이 과연 쓸모 있는 연구였는지, 또 특허가 나와도 그 특허료를 받을 만큼의 활용성이 있는지, 어쨌든 애트리가 그동안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또 연구의 축적도 많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세계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